이봐 이봐 성주댁 저기 최진사댁 잔치 소식을 들었소? 아니 무슨 잔치? 거 헛소리 말고 이 콩떡 맛 좀 보소. 우리 집 콩이 매우 달아서 내 떡으로 만들었소. 아니 이 콩떡 말고 저기 잔치에 가면 이 콩떡보다 더 맛있고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들었어. 그게 뭐신디? 콩도 갈고 쌀도 갈고 밀도 갈고 조도 갈고 누룩 넣고 부풀리고 부풀려서 그래 그것이 뭔데? 그것이 바로 피자. 피자라 하오. 피자? 그것이 이 콩떡보다 훨씬 맛있다 들었어. 아이고, 그래 그럼 어서 가서 드시면 되겠구려. 아 근데 그것이 뭐? 그것이 말이여. 아 뭐요? 난 초대를 받지 못했어. 아니 자네가 초대를 받지 못하면 누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오? 아, 거기 최대감댁 두 며느리 그리고 김진산의 장남 장손 여기저기 대감마님 그리고 그 댁의 육촌의 조카 칠촌의 사돈까지. 아이고 그래서 그 댁은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오? 그냥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 해서 그 집 명망이 높소. 여보시게 진짜 잔치란 말이오. 이렇게 지나가는 개들처럼 먹고 돌아올 수 없는 것들에게 베푸는 것이오. 아, 진짜 잔치. 먹고 가거라. 먹고 가거라. 그냥 가라. 가다가 그냥 못되게 웃어주고 너에게 웃어주고 입고 가라. 할 일 없는 김대감이 지나가는 개를 차고 풀을 뜯어 입에 물다 뱉다 하며 심심하기 짝이 없으니 이 집 저 집 기웃대다가 뭐 재미난 거 없나 하고 둘러보는디 우리 집 담장이 제일 낮아가지고 더 높이 쌓고 튼튼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겠다. 그렇지. 거기 누구 없느냐? 아무도 없느냐? 저 남의 집 뗄감나무 몽땅 가져다가 더 높이, 더 높이 우리 집 담 벽을 쌓아라. 담이 낮아서 우리 집 반찬이고 속옷이고 아이고 남 사시러 가지고 나 부끄러워 쓰겄나? 애꿎은 하인들 나뭇가지며 기둥이며 모조리 베어다 대감집 마당에 잔뜩 쌓아두니 보소 쌓지 마소 밥 짓고 불 떼고 우리네 식구들은 하나도 없지 않소.
여기 놔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갈 수 있지 않겠소? 아니 나는 쌓아뒀다가 나중에 다 주려고 했지. 그렇게 쥐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겠소? 종들을 막 부리고 아이고야 나 중간에 꼈어. 위를 보랴 아래 보랴 아주 정신이 없어. 아이고 위 보느라 아래를 밟지 마소. 윗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. 흘려보내고 나눠줘야 작은 사람도 살 수 있지 않겠소? 아래서 위로 퍼다 주랴. 등 굽고 팔 굽고 그대 코는 하늘을 찌르겄소. 아이고야 덥다 덥다. 오늘은 저기 저기 그늘에 가가지고 시원한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등목이나 좀 해야겠다. 아이고 보소, 그 수박은 누구 것이고 참외는 누구 것인데 오늘은 먹고 등목을 한다고 하시나? 아니 누구 것이긴 내 것이지. 아니 뭐 남의 참외밭에 볼 일 있어? 아이고 그게 참외 당신 것이오. 아니 내 밭에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농사지었으면 내 것이지 그럼 누구 것이오? 그렇소. 내가 기름을 뿌린 건 아니지만 비를 내리고 햇볕을 내려 땅이 기름진 것이 아니오. 그러면 비와 햇볕도 당신 것이오? 아니요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. 하늘의 비도 하늘의 태양도 땅
흐르는 물도 숨쉬는 공기도 푸는 바람도 지저귀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똥까지